자, 여러분들, 이거 토마토 시스템 흐름 바꿨네. 지난번에 이제 여기 잡고서, 좀 돌아서는 왔어요. 흐름 바꿨네요. 토마토 시스템도 이거 할수 있는 자리지. 첫 번째 할수 있는 자리, 아, 이제 흐름 바꿨구나. 아직 0이 안 나왔잖아요. 0이 안 나왔잖아. 0, 나와야 되잖아요. 0. 그 다음 이제 차 누를 수 있는데, 지금 봤으면, 이거는 할수 있겠구나. 그런 자리가 되죠. 스윙 가능하죠, 토마토 시스템? 토마토가 갑니까?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사장님 들고 계시면 7,300원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겠고, 일부 좀 수익 챙기시고요. 나머지 물량을 보시면 되겠죠. 자, 멤버십 종목 바로 VI 3%, 3.5, 한5% 정도 나오네요. 바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워트. 12,000원 밑으로 들어가거나 시가 회복 보셔라. 약간 아침에 갭이 떠서 출발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눌리는 자리 밑에서 보거나 시가 회복. 자, 근데 그 12,000원까지는 안 내려왔고, 시가 회복이 바로 나왔죠? 자, 그래서 이제 말씀 바로 또 드렸었고,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멤버십, 워트! 나 있다! 일부 수익 챙기시고, 나머지 물량을 다음 저 박스 상단, 신고가 15,000원 부근까지 보는 겁니다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에 드린 우리 멤버십 종목 VI, 잡으신 분들 나 있다. SD 시스템. 아니, 네페스랑 다른 종목들이 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또 찾다가, 자, 바로 방금 51분에 드린 거예요. SD 시스템 2,300원. 이때가 이제 막 2,305원 뭐 내려오길래 뭐 지금부터 진입 가능합니다. 바로 VI 같습니다. 4% 이상 수익 바로 나오고, 좀더 보셔도 되겠어요. SD 시스템 잡았어. 거래 터지는 봉을 잡았어요. 자, 그럼 이제 이거 아까 잡았는데, 팔지 못하신 분들은, 다시 잡아줬으니까 뭐좀더 들고 가면 되겠구나. 아, 내가 여기서 아까 VI 때 팔라 그랬는데 쭉 빠져서 못 팔았어. 근데 잡아줬어? 다시 들고 갈수 있겠구나. 없으신 분들은, 어라, 잡아줬네? 신규로 내가 다시 들어가 볼수 있겠구나.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다시 진입 가능한 거예요. 자, SD 시스템 올라가네요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다시 거래 터지는 봉 잡았다 말씀드리고,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장기 평선하고 조금 이격은 벌어져 있습니다만은 고점 자리 아니고 괜찮은 자리, 점 올라가고 있는 흐름. 장기 평선만 이탈 안 하면 되겠구나. 8,250원만 이탈 안 하면 얘는 다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. 매집봉도 앞에 있겠다. 다음 저항 때인 11,000원, 11,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.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신진SM은 가능한 자리예요. 스윙 가능한 자리. 자, 따한님, 그 뉴스가 있어. 얘는 할수 있는 자리예요. 해볼 수 있는 자리구나. 뭐 뉴스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, 아, 그런 뉴스가 있는데 자리가 할수 있는 자리잖아요. 장기 2평선 위고. 큰 그림에서 이 박스권. 그래서 다시 살짝 저점 올라가고 있는 흐름. 그러면 얘는 여기 딱224 손절 잡으면 되죠.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고, 뭐 뉴스가 있는데 뭐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해볼 수는 있는 자리구나. 해보고 싶으시면 할수 있다는 거지, 저런 종목은. 야, 신진SM 23%. 자,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일부 챙기고 그날 매도하셔야 되고, 챙기시기 바랄게요, 따님. 그리고 나머지가 상 가면 땡큐. 아유야, 신진SM 잡으신 분들 나 있다네. 할수 있는, 해볼 수 있는 자리에서의 뉴스.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. 뉴스가 떠도 꼭 자리를 한번 보고 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. 내가 뭐 오늘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, 뉴스가 떴다 그래서. 하지만 할수 있는 자리, 해볼 수 있는 자리다. 자, 우리 그 멤버십 종목이었던 사피엔 반도체를 보시면요, 이게 체결이 안 되고서, 아침에 드리긴 드렸는데, 체결이 안 되고 나서 상승, 뭐 한, 그래도 몇 프로입니까? 그래도 한5% 이상 나왔었죠. 상승 나왔다가 빠졌어요. 체결은 안 됐습니다. 자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좀 쐈다 빠진 건데, 아, 못 팔았어. 이거 체결 안 됐을 텐데. 좀 위에서 잡으셨구나. 좀 위에서 잡으셨는데,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, 자,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. 자, 보시면은 여기입니다. 이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요, 무조건 여기 손절 딱 잡고 와서 23,750원.
여기 깨지면 잘라야 돼요. 23,750원. 여기 깨지면은 손절입니다. 여기 깨지면 손절인데, 자, 어제 우리가 또 변곡, 성공할 확률이 높은 변곡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.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, 여러분. 첫째, 내려가던 음봉들, 내려가던 음봉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쓰는 변곡. 두 번째, 거래량이 터지거나 적거나 거래량 많이 터지면 더 좋은 거지만 상관없이 앞전의 음봉을 잡아먹어주는 상승 장악형의 캔들. 세 번째로, 애매하다 그러면은 지켜보다가 삼적봉이 나오면 애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 변곡이다 그랬어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주가 뭐 여기서 좋은 변곡 썼죠. 거래 터진 상승 장악형. 그러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. 여기서는 성공을 했어. 그리고 쭉 또 빠집니다. 빠지고 있는데, 자, 여기 보세요. 얼마 전에 이날 첫 번째 조건 만족시키죠. 내려오던 거래량을 다 합쳐도 애가 더 많이 터졌어요. 많이 터진 좋은 변곡이 쓴 거예요, 일단.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래 많이 터지면서 두 번째 변곡 쓰면서 애는 앞전에 음봉까지 잡아주는 좋은 변곡이 연달아 이틀 연속 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요 자리, 눌림 자리는 매수 영역인 거고, 오늘도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든 건데,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. 23,750원만 안 깨지면 애는 반등에 성공한다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? 성공할 확률 높은 변곡이 섰으니까요. 대신에 이게 깨지면 안 되죠. 깨지면 캔들 대칭 내려간 만큼 더 내려갈 수 있다,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대신에 올라가면은 먹을 자리 커요. 좋은 변곡이 쓴 거예요, 이 종목도.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. 첫 번째, 이렇게 가끔 세워서 올라가는 흐름, 이건 깨진 거예요. 하지만 밑에 이 완만한 우상향은 살아있어요.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완만한 우상향을 보고 하는 겁니다. 4,300원 손절 잡고서 할 수 있겠죠. 대신에 이제 이게 깨지면 하단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,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.